되는 거야. 지난번에는 굉장히 황당한 인터뷰로 오시더니 그래도 이게 오늘 말짱하게 오셨네요. 어떤 방법의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네. 근데 저 너무 새까맣게 나오는데. 아 이거? 아 오랜만이네. 자, 지난번에 제가 망했거든요. 비처럼 가지 마요 때. 보통 가운데 이런 데 꽝을 숨겨놔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요런 카드가 이제. 야, 이거 30주 동안 멘트도 안 하고 30주 동안 아이 컨택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어우, 눈 아파. 노래 홍보하러 와가지고 씨, 눈싸움 하고 있고 이게. 아 좋습니다. 더 해야 돼요? 별 받네 이거. 아 고생했습니다. 30초 동안 오늘 처음 먹은 음식과 그 이유를 말해주세요. 30초는 너무 길죠? 오늘 한 3시간을 자고 일어나서 차에서 오면서 사과를 먹고 그리고 여기 와서 커피를 또 한 잔 마시고 잠을 깨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준비해 주신 그 밥차 있죠? 밥차를 준비해 주셨는데 다시 왔어. 아까 거의 다 얘기했어요 이제. 아 이거 솔직히 너무 어려워. 이게 60초 동안 내가 여자였다면 사기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 자체가 너무 식상해. 사실 십몇 년 동안 받아온 이게 그 질문이라서 너무 식상하고 사실 그 말하기가 좀 싫어. 너무 재미없어요. 아 말 안 할래. 솔직히 내 스타일 없어. 아 그냥 나 이미지컷 내보내. 저 그냥 이미지컷 내보낼게요. 네, 사실상 그 뭐 내가 여자이기도 없고 바뀔 수 못하고 만약에 정말 여자가 된다 하더라도 너무 서로를 너무 잘 알아서 같이는 못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아, 사실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요. 이미 한번 했기 때문에 뭐 할 순 있습니다. 뻔하죠. 뭐 3초 안에 뭐 매력 얘기해라, 뭐 컨셉 얘기해라, 뭐 그런 거겠죠. 피는 순간이잖아요. 이제 알고 있어요. 피기 전에 얘기하면 되잖아요. 얘기하고 싶은 거. 자 이번에 저희 슈퍼주니어 플레이의 리패키지 앨범 리플레이 앨범이 새롭게 마이크가 있었지. 자 새롭게 리패키지 앨범 로시엔토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앨범의 컨셉은 굉장히 저희가 라틴 팝과 어떤 케이팝의 아름다운 조화라고나 할까요? 네, 그래서 또 그 남미와 미주에서 열심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레슬리 그레이스라는 우리 또 친구와 이렇게 멋진 작업을 했는데 자, 이제 이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초 동안 지금 생각나는 스텝에게 사랑의 영상 편지. 이거 하나 있다고.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제가 어제 아침에 7시에 촬영이 끝나고 한 잠이 드는 시간이 9시 반쯤이었는데, 제가 원래 오후 3시에 일어나서 나와야 되는 스케줄인데 갑자기 저희 매니저, 스님 매니저가 저를 1시에 전화해서 깨웠어요. 그래서 잠을 2시간을 더 못 잤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시간 남아요? 우와! 성공! 역시! 자는 데까지 와서 이러세요. 자, 이곳은 저희 로시엔토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인데요. 시작! 3초 동안 지금 가장 생각나는 멤버에게 칭찬해주고 싶은 점 10가지를 30점 지금 신동이 형이 있으니까 신동이 형! 끝! 고기 먹으러 가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리포터로 돌아온 은혁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분은요, 저희 슈퍼주니어와 멋진 콜라보레이션을 하셨다는 우리 또 현지, 남미 현지 가수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나마스테. 나마스테요? 인도 식당 아닌가요? 아, 남미 현지 가수분을 모셨는데 저기 인도 분이셨군요. 제 카레 하나 주세요. 네네. 예, 란에다가 이렇게. 이거 그거잖아요. 뽑으면 바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번에 좀 업그레이드가 돼서 시간도 좀 늘어났고, 네? 질문지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아까 은혁 씨 했던 거잖아요. 이거 3초 안에 막 얘기. 아예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여기 좀 구겨져 있는 게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제가 뽑았던 거라는 뭐 그런 느낌이겠죠? 그래요? 그러면 난 좀 빳빳한 걸로 하겠어요. 요거다. 신선한 거. 요거다. 자, 좋습니다. 자, 보여주시는 순간. 예. 보여주는 순간. 일단 제가 네네. 읽고 어떤 건.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요. 뭐 어떤 멤버 얘기면 그 멤버를 얘기하고 3초가 딱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있어야지, 사실. 와, 아, 그 정도 룰, 그 정도 룰이 있어야지. 나는 이건 좀 몰랐는데. 그러니까, 야, 그 정도는 있어야지. 그 바로 보여주는 거 아니었어요? 바보 같다. 봐봐. 자. 자. 생각하잖아. 뭐였어? 빳빳한 거 뭐였어? 몰라 몰라 몰라. 빳빳했는데. 그거야? 그건가요? 이건 그건가? 그게 뭔데요? 그게 뭐예요? 예, 네, 뭐예요? 어? 네. 자.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죠. 그거 뭐야? 어? 그거 뭐야? 뭐야? 이게 뭐예요? 응? 3초 동안 이번 앨범 중 가장 마음에 든 소절을 이게 뭐예요? ASMR이 뭐예요? 미안해 말해줘. 뭐, 아 잠깐만. 내가 더 이상해. 이거 뭐야? 감히 참 미안해 말해줘. 오예. 이거 뭐야? 그대 감히 참 ASMR이 뭐야? 말... ADSMR이 아니고 ASMR. 그게 뭐야? 아, 뽑아주시겠다. 아, 뭘 것이 오고 말았습니다. 3초 동안 3초 동안 이번 앨범 홍보해주세요. 시작! 로시엔. 30초 동안 지금 생각나는 스텝에게 사랑의 영상 편지. 시작! 아, 우리 사랑하는 또 우리 슈퍼주니어, 우리 또 레이블 식구들, 또 SM 관계자 많은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우리 슈퍼주니어의 헤어를 담당해 주시는 또 우리 아우라의 임종원 원장님과 또 우리 또 빈샵의 혜연쌤, 그리고 또 스타일리스트 정설 실장님, 그리고 메이크업 우리 한효은쌤과 모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됐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써. 마이크가 또 해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항상 예? 이렇게 하기 전에 계속 얘기하면 이것만 나가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60초 동안 개미 허리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시작. 나랑 전혀 안 어울리는 이런 질문이 어딨어. 저기요, 이건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아니, 이런 질문을 넣는 게 어딨어요. 하필이면 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이걸 뽑아. 나 빼고 다 개미얼인데. 어? 이렇게 큰 개미 봤습니까? 여러분, 저만한 개미 있잖아요? 세상이 깜짝 놀래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또 이거예요?
미션이 있는 거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미션 잘 수행해서 잘 넘어갔었는데 3초 동안 이번 앨범 중 가장 마음에 든 소절을 ASMR로 불러주세요. ASMR 뭐예요? 시작. Lo siento, lo siento. 감사합니다. 가요? 가요? 애들 다 했어요? 이거 동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끝나 가는 거예요 그냥? 그냥 가요? 너무 짧다. 3초 동안 이번 앨범 홍보해 주세요. 시작. 자, 저희 로시엔토 레슬리와 함께한 좋은 앨범입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되게 아쉽다. 저 이거 가져가세요.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이거 가져가세요. 이거 가져가시라니까요. 저 선생님 이거 가져가셔야죠. 가져가세요. 이거 여기. 아, 또 이거야. 동현아, 너는 멍청하지만 귀여워. 아, 너무 짧아. 나 이렇게 하면 너무 조금밖에 안 나갈 텐데. 이게 뭐지? 쓰러진 내 맘은 내가 안아줄게. 여전히 네가 있어서 다 3초네. 개미 허리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요? 이모 질문이 이래. 개미 허리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그래, 그냥 대답을 안 하는 게 낫지.